네, 의대의 정원 확대 방침으로 제주대 의과대학 신입생 선발 규모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김일환 제주대 총장이 신입생 선발 방식에도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지역 인재 선발 비중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 없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새 전형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신입생 모집 정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정부가 오는 4월까지 대학별 배정 인원을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대는 현재 40명의 정원을 100명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신입생 모집 정원뿐만 아니라 선발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올해 제주대는 의대 전체 신입생의 절반을 지역 인재 전형으로 뽑았습니다. 제주에서 고등학교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전형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지방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지역 인재 전형을 더 늘리도록 했습니다.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 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 인재 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제주대는 지역 인재 전형 확대는 물론 더 나아가 수능 성적 없이 의대에 진학할 수 있는 전형 도입도 추진합니다. 일부 학과에서 수능 최저 점수 제도를 없앤 전형을 시행 중인데 수험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의과 대학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의과대학은 2026년도부터 수능 없이 들어올 수 있는 학생을 지역 인재로부터 했거든요. 25년도부터 제주대학교에 수능 없이 볼 수, 올수 있는 학생 비율을 전체 학생의 30% 이상 하자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에 이어 제주대학교가 파격적인 선발 방식 도입을 추진하면서 제주 공교육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